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거팀입니다. 전 테크노지 실리카게 김민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는 IK 멀티미디어의 우노 드럼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샘플을 선택해서 도도도도 이게 또 다 터치다 보니까 되게 이지한 느낌이 들어요. 버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제 FX들 이게 뭐 딜레이나 막 리버브나 이제 그런 뭐 CPU를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없지만 이제 컴프레서나 디스토션 같은 것들 이제 바로 넣어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하는 만큼 튠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케이라든지 각 트랙 간의 레벨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리듬 머신이랑 똑같이 시퀀스 자체의 그 타임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완전히 스트레이트한 리듬인데. 16 스텝으로 돼 있지만 이제 네. 두 배로 이제 빠르게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홀수박 4분의 3이나 8분의 6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휴머나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데 이건 이제 과학이 있을 때는 전해요. 네. 약간 실제로 연주한 것 같은 그런 리듬적인 뭔가 그런 비선형적 뭔가를 이제 주는 거죠. 좀 더 리얼한 리듬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시퀀스 자체에는 이런 기능이 있고 이제 스터터라든지 아니면 롤이라든지 이제 이런 시퀀서에 가할 수 있는 이펙트들이 있는데 스터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지금 왜 이런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주죠. 이제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앞에 있던 시퀀스를 계속 뭔가 다시 약간 점프하는 느낌으로 계속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패턴들이 이제 10가지가 있네요. 10가지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마운트 같은 경우 이제 내가 원하는 패치를 선택을 해서
들어보니까 되게 사운드도 훌륭하고요. 네. 네. 아니, 저는 솔직히 이런 드럼 머신이 네. 되게 재밌게 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곡을 이제 쓰거나 이제 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듬을 먼저 이렇게 좀 잡고 이렇게 얹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또 있거든요. 네. 그때 키보드로 이렇게 꽁치딱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우스를 이렇게 원, 투 이렇게 그린다든지 네. 샘플 막 이거 30분씩 듣다가 킥 드디어 정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네. 훨씬 더 빠르고 직관적인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이런 소리 괜찮은데? 쓸만한 소리가 좀 많아 보이는데 내 취향에 맞는 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라면은 작업을 시작할 때 좋은 스타트가 될 수 있는 악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진짜 재밌잖아요. 이거 그냥 이걸 누르는 순간 다음 이걸 끄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 그만큼 계속 막 올려가면서 네. 이런 소리도 써보고 패턴 넣어보고 여기서 이게 들어가니까 별로네? 바로 끄고 이제 이런 식으로 리듬이랑 되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네. 네. 또 이거랑 이제 경쟁할 만한 걸 얘기해보면은 네. 볼카가 있을 거고 그쵸. 또 부티크 시리즈 네. TR-0809 네. 드럼 브루트 류들 드럼 브루트 류들 네. 정도가 있겠죠? 네. 아주 고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00 이하로에 있는 맞아요. 리듬 머신들은 네. 30만원대로 아마 책정될 것 같은데 볼카보다는 좀 비싸고 그죠? 부티크보다는 좀 싸고 네. 가격대는 그 정도 가운데 있는 앤 것 같고요. 또 기능적으로 보면은 볼카보다는 얘가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또 사운드 퀄리티도 볼카보다는 얘가 좀 더 하이파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선택지도 훨씬 더 많고 그 볼카 드럼도 이제 나와서 좀 아직 만져보지 못했는데 얘랑 또 비슷한 컨셉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볼카 드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드럼 머신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킥, 스네어, 베이스 이런 거는 아니라서 아마 볼카 비트를 생각하고 드럼 PCM 막 위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 우노 위로 가면 부티크 있고 부티크. 드럼브루트 있고 드럼브루트는 우선 크고요. 얘보단 커요. 물론 걔도 소리 되게 좋고 네. 뭐 시퀀서도 재밌고 그렇지만은 또 대신에 얘는 PCM이 더 많이 맞아요. 담겨있는 게 얘의 장점일 것 같고 네. 또 이제 물론 이제 브루트의 또 장점이 또 있긴 하죠. 네. 네, 뭐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부티크로 비교를 하면은 사실 808, 909 소리만 생각하면은 부티크가 더 좋아요. 그렇죠. 네. 더 좋은데 뭐 이제 옛날 드럼 머신들 80년, 90년대 막 PCM 롬플러라고 하죠. 맞아요. 롬플러 네. 방식의 드럼 머신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건 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오히려 약간 뭔가 딱 완전 캐릭터 있는 그런 소리들이 있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808처럼 세팅을 해놓고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DMX나 막 그런 류의 드럼 머신처럼 세팅을 해놓고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볼카 있고 우노 있고 뭐 90 TR-90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이쪽이에요. 여기가 훨씬 더 작업할 때 쓸 수 있을 법한 소리는 네. 저는 훨씬 더 이쪽이 더 많다고 봐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808-909를 복각하거나 흉내내는 악기들은 되게 많았는데 네. 사실 막 린드럼이나 뭐 DMX나 뭐 TR-707이나 이쪽 악기들에 대한 대접이 아직 왜 707을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707, 509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좋아. 나 707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이 너무 홀대받고 안 나오고 있다. 그때 또 12비트 샘플링 시절 그쵸. 그때 그 텁텁한 그 느낌 그 느낌이 악기가 왜 안 나오지? 지금 좀 나올 때 됐는데 했는데 우노가 좀 먼저 해버린 것 같은 느낌도 네, 있어요. 그쪽 바운더리도 이제 얘가 네. 좀 간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퀀서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냥 얼핏 보면 이제 드럼 머신을 많이 사용해보지 않고 드럼 머신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 블루로 다 함.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드럼 머신에 있는 이 시퀀서 네. 그냥 16 스텝 시퀀서 이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사실 조금 많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 처음에 드럼 머신 할 때 그냥 그냥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이 시퀀서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또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송 모드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패턴이 뭐 1번 패턴 그 다음에 4번 패턴 4번 패턴 한 번 더 나오고 다시 1번 패턴 이런 식으로 어떤 쭉 패턴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서 사실 맛만 먹으면 그냥 라이브 때 진짜 네. 그냥 리듬 머신으로 짠 쓸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되게 복잡하게 오토메이션을 막 준다거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직관적으로 마치 진짜 플러그인에서 필터 마우스로 돌리는 것보다는 바로 신스에서 만지는 게 훨씬 더 음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만약에 드럼 머신 뭐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런 어떤 리듬 머신을 좀 한번 경험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진짜 경험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뭐가 됐든 간에 808909 사운드를 다들 좋아하지만 정말 808909에는 스텝 시퀀스가 들어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드럼 머신이 필요한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게 한 패키지인 건데 다들 그냥 샘플들만 찾고 맞아요. 그 환경을 다들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스텝 시퀀스가 있는 걸 정말 진짜 한 번은 빌려서라도 경험을 해보시기를 저는 정말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 힙합 레볼루션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주위에 이거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힙합이 처음에 뭐 어떻게 누구부터 시작됐고 뭐 어쩌고 샘플링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뭐 808도 나오고 909도 나오고 909는 안 나온다 하고 뭐 SP1200부터 해갖고 막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시퀀서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없었으면은 세상에 못 나왔을 장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테크노도 어떻게 이거 없이 나왔겠어. 맞아요. 하우스도 그렇고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IK 멀티미디어 우노 드럼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꼭 해주시고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